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연이 생일입니다. 맞아요, 생일이에요. 근데 매년 내 생일은 비 오거나 아니면 해가 엄청 뜨거워서 덥거나 비가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데, 그래서 제 생일은 호캉스를 즐기려고 이렇게 비스타 워크힐 왔습니다. 오늘부터 제 생일을 호텔에서만 이렇게 있을 건데 지금 호텔에 도착했어요. 맞아요. 주차장이에요. 생일은 기분이 어때요? 아, 솔직히 말해서 별 생각 없어요. 내 생각 없어요? 난 내 생일 뭐 똑같아. 어제, 오늘, 내일 이런 느낌이야. 어쨌든 짐을 좀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생일을 본격적으로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고싱! 고싱! 저희 방은 11층에 있는 코너 스위트 룸이에요. 분양에도 캐리어 이렇게 두 개 끌어주는데, 근데 저 캐리어 진짜 예쁘지 않아? 커플 캐리어예요, 커플 캐리어. 코너 스위트라 해가지고 코너만 이렇게 있는 방이랬어. 꺼져야 되는데? 왜 꺼져? 없잖아. 불 켜지잖아. 원래 카드기 꽂는디? 이상하네. 저희가 호캉스 이렇게 왔잖아요. 네. 왼쪽에를 또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여기가 복도예요. 여기 문 있고 양옆에 문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쪽으로 이제, 아, 예, 들어가도 돼요 같이? 네. 오른쪽으로 문을 타면은 드레스룸이에요. 여기 가운 이렇게 있고 금고. 오, 금고. 여기 뭐 넣어요? 여기 투표. 아. 체중계도 있고 이따 분명히 재볼 거고. 아, 체중계요? 아, 이건 뭐예요? 베개. 아, 베개가 여기 위에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네. 근데 이거는 분열이가 신발을 꺼내놓은 건데 슬리퍼도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 슬리퍼도 이쁘네요. 이게 아무튼 이렇게 수박지 이렇게 하는 거. 반대편. 저기 화장실이 있어요. 아,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욕조가 있습니다. 우와. 욕조가 진짜 들어가 볼게. 욕조가 아니라 월풀 아니에요? 거의 월풀 수준의 그 욕조인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어디 거냐? 보테 같고. 너무 비싼 거네요. 아, 이게 그 목욕할 때 넣는 소금인가 보다. 아, 저거 때 소금 넣어요? 베스트 솔트. 우와. 침대가 무슨 동그라미 침대네. 근데 대학생이 여자색이야? 뭔데 이게? 냉장고네? 냉장고 아니야. 어? 냉장고 아니네? 여기야. 컵이랑 와인잔이랑 다 소독해주는. 오, 내 냉장고인 줄 알았어. 또 여기는 뷰가 너무 좋아요. 커튼 두 개네? 아, 이거 설마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여는 건가? 아, 그래? 자, 커튼을 열어준다. 어? 자동 열리네? 어? 어디가 열리는 거야? 유선 씨. 소리만 들려. 무슨 거의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아, 나 이제 알겠네. 응? 아, 예. 네. 아, 뭐야, 예. 잘 여시네요. 아, 나 이제 알겠네. 아,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대박이지. 공주가 진짜 미쳤어. 와, 최고야. 최고지. 말이 안 나와. 밤에 더 이쁠 거 아니야 또.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조명이 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약간 하얀 느낌이야. 무슨 회장님이세요? 혹시라도 광고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봐 조식이랑 룸서비스까지 해서 69만원에 왔습니다. 비싸긴 하죠. 호캉스하기에는 되게 좋다고 유명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돌아가네 이것도? 너무 좋다. 맞다. 내 생일이라고 초콜릿 줄 수도 없어. 김소연. 이렇게 직접 편지까지? 와, 영어야. 나 읽어봐야지. Hello dear 김소연. Welcome to 비스타 워커의 서울. 왜 한국어 쓰시지? 왜 영어에서 줬대? 비스타 앤 비스타. 뭐라는 거야? 아, 필요할 때 언제든 부르라고? 아, 그거밖에 안 써있어? 그거 안 돼. Thank you. 아니, 초콜릿! 생일이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내가 생일이라고 남겨놨거든. 이렇게 초콜릿이다. 다음 초콜릿 볼까요? 몇 개로 돼 있네? 어머, 양이 되게 많다. 두 개씩 더 있네. 하나씩 있으면 좀 적었다 생각해. 그냥 밀크 초콜릿? 그냥 맛있는 밀크 초콜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자가 왜 이렇게 편하냐? 무슨 맛이야? 내 것도 레몬인데? 맥주 아니네? 이거 그걸로 있잖아. 물로. 아, 이게 더 맛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쉬다가 수영하러 갑시다. 슬슬 가자. 슬슬 가자. 바로 가자는 줄 알았는데 좀 쉬는가 봐. 가운데 후드티가 달려있네. 가운데 후드티야. 수영장 갈 거예요. 수영장 몇층인지 모르는데 그냥 모험을 떠나는 거야. 그러면 4층에 그 스카이야드도 한번 들려가보자. 마스크 써야지. 아, 맞다. 마스크 또 써야 돼.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수영장은 이렇게 수영모를 써야 돼서 샀어요. 나는 캣모자면 될 줄 알았는데. 비가 진짜 많이 와. 어디 쳤어? 이거 보이나? 누구세요? 여기 올 때. 열심히 분영이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카메라가 방수가 아니어서 찍지 못했어, 그치? 4층 한번 비 오는데 가볼까? 가봅시다. 들어. 나 여기 오고 싶어서 여기 약한 거였는데. 그니까. 여기는 이렇게밖에 못 구경한다. 아니, 여기가 핵심이 저기 골육탕이 있거든. 아, 그러네. 비 맞으면 사실? 아, 못해. 이걸 못하다니. 이걸 못해. 너무 아쉽다. 와, 근데 비 맞으면 사는 건 좀 오바지. 어, 우리 카메라 촬영도 못해. 고프로도 안 챙겨가서.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래 카메라를 못 펼치겠어. 맞아. 이렇게밖에 못해요. 오, 손님 쳤어, 근데. 여긴 아쉽다. 내일 올 수 있으면 오는 걸로. 네. 와, 비 엄청 많이 내려왔어. 아, 비 와도 좋다. 좋긴 좋다. 네, 생기자도 좋다. 시험 다 하고, 머리도 감고 다 씻고. 아니, 여기 룸서비스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요. 김치찌개가 45,000원. 사실 룸서비스 세트를 예약하긴 했는데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회전 가서 좀 먹을 것 좀 사오려고 간단하게. 와, 시우가 무슨 고급찌개 돼 있어. 후회할 때 나 두 개 살게. 아, 너 후회 안 해? 이거 맛없으면 어떡하려고. 덴마크 여기 써있잖아. 믿을만해. 후회할 때 두 개. 네. 짠, 저희가 시킨 룸서비스입니다. 오, 깜짝. 이게 치맥 세트야. 치킨은 맥주 세트. 샐러드도 있네요. 사랑하는 소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선 빌어. 감사합니다. 아, 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케이크를 이거 먹고 먹을 거야? 아, 먹고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볼까? 와, 먹어볼까? 치킨이 순살이, 순살이지? 오, 소리 뭐야? 진짜 맛있어. 어떻게 치킨 처음 먹어봐. 나도 맛있어. 먹었던 소세지는 달라? 달라, 확실히 달라. 우와, 저 이래서 왜 녹아? 작년 생일이랑 올해 생일이랑 어때? 작년에는 비가 별로 안 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놀아야 되잖아. 오늘 이렇게 편하게 휴식하면서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재작년 생일은? 재작년 생일은? 재밌었지? 뭐? 8월에는 은근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많아서 어디 나가기가 좀 그래. 근데 올해가 좀 제일 긴 것 같아요, 장마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짜잔. 차에서 수연이 선물을 가지고 호텔로 들어옵니다. 어, 자기야. 차 좀 봐. 아, 차 좀 갔다 왔어. 차에 왜 갔다 왔냐면은 자기 선물 주려고. 짜잔. 이거 멈췄어, 이거. 이것도. 이거. 야, 뭐야? 어? 자기야. 제일 비싼 똥이잖아, 이거. 제일 비싼 똥은 뭐야? 뭐야? 미쳤어? 미쳤어. 뭐 같아? 뭐야? 뭐 같아? 야, 이렇게 어, 참아. 짧게 나가자. 얼마지? 아, 당연히 언박싱 해야지. 같이 언박싱 할까? 아, 오케이. 제가 미쳤어요. 왜요? 꽃냉이 비싸가지고요. 야, 그럼 봐요, 빨리. 아니, 내가 부담돼서 그래요. 내가 루이비통을 열겠습니다. 이게 뭘까? 이 사이즈는 신발트일게요. 어머. 어머. 자기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자기한테. 와, 이거 나한테 찰떡이야. 맞지? 야, 너무 고마워. 오지마. 이거 선물이야, 자기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뻐. 생일 축하해, 자기야. 대박. 일어나서 눈 칠쳐도 그러면은 저거랑 그래야지. 이뻐요. 야, 초식 때 박수 쳐줘. 아, 너무 노래 불러드릴게요. 아, 맞다. 와, 진짜 예쁘다. 기억나 우리 전화 졸업봉에 늘어. 이거 왔을 노래야. 우리 인연 뭐가 있어. 행복해. 사실 나 너무 큰 감동이었어. 힘든 티 하나 내지 않았던 너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사랑스러운 너를 넣어줘 평생. 자, 오늘 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마워. 소연이 생일 축하해. 쉬었어? 응. 뭐라고? 소개 쉬었어.